반갑습니다, 여러분. BJ 불신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2보급 탄작은 배웠죠? 오늘은 1, 2보급 탄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2보급 탄작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이 똑같습니다. 다만 바뀐 게 있다면은 암습 넘어갈 때, 철층 넘어갈 때 암습을 이용한다는 점, 그 점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다들 기억하시죠? 아이템은 빠른 포기를 눌러줍니다. 여기서 철책을 짓고 암습으로 넘어가고 은신을 기다릴게요. 자, 은신이 돌아왔으면은 은신을 쓰고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첫 번째 상자를 까줍니다. 빠른 포기를 눌러주고 그림자 망토를 쓰고 올라갈게요. 질주 꺼주시고 버프를 죄다 킵니다. 여기까지 다 똑같네요. 연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, 저는 안 쓰고 잡았어요. 자, 상자를 2보급에서 총 6개를 까게 돼요. 아까 1개 깠죠? 이게 3번째, 4번째, 이게 5번째고요. 치유병이 왔다가 가면은 가도록 할게요. 그냥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망토를 써가지고 뒤로 바짝 붙고 에드범위가 풀리면은 상자를 깝니다. 6번째 뽑기를 누르고요. 그림자 보행을 써가지고 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진 게 한 게 있는데, 원래는 처음에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는 이거 방책에서 그냥 그림자 분신 넘어갔잖아요. 이번에 암습을 쓰고 분신을 쓰면은 애드가 안 납니다. 네,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 이제 1보급을 향해서 갈게요.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, 그래도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서 젤리 한 개 먹어줍니다. 젤리 먹고요. 여기서 은신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상자 하나 있어요. 상자를 깔게요. 여기 애도 안 나게 조심하시고요.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다 보면은 애드가 안 나요. 여기서 버프를 쓰고 이걸 잡아줍니다. 뒤에 거리도 확인하시고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첫 번째 상자. 그러니까 돼지 주변에 상자가 세 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.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세 번째 상자를 깔 수 있습니다. 상자를 이렇게 세 개까지 다 까고요. 은신이나 그림자 망토를 써가지고 이동하시면 돼요. 저는 은신을 써서 갈게요. 자, 넘어가면은 여기에 상자 한 개 있습니다. 상자를 까고 포기 빨리 눌러주고요. 그림자 망토를 써가지고 마지막 상자를 까줍니다.
애들한 거는 무시할게요. 여기까지 하면은 탄작 완료입니다. 원래는 애도 안 나고 은신을 해서 가는데 네. 여기까지 하면은 탄작으로서의 의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